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일본의 아베, 우리 유관순님, 김준호님 고맙습니다. 아베가 왜 말도 안 되는 저 초계기 사태를 일으키는 것인가? 왜 그럼 아베는 초계기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제대로 짚어줄게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본진을 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민당 이중대랑 싸울 때가 아니야. 이 본진을 격파해야 돼. 그쵸? 한일전이야, 지금. 이 오늘의 심층 분석은 한일전. 네, 한일전에 자유한국당의 본진을 까는 거예요. 우리 발목 잡채님도 고맙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치하는 관심이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키님 고맙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일단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동해상에서 발생했어요. 동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선박을 우리나라, 경비정이 가서 구출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선박이 그 길을 잃고 동해상에 떠 있으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중간에서 우리나라 경비정이 가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초계기가 출동한 거야. 그 사건이야. 잘 봐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영공해에서 북한의 선박이 헤매니까 우리나라 선박이 구조를 하러 갔고 일본의 초계기가 왔다. 그럼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독도. 그치. 독도를 놓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한일 그 공해상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항함이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이 북한의 선박을 추적 레이더로 막 따라간 거야. 따라가서 구조를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일본의 아베가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이 일본의 초계기에다가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는 거야. 공격용 레이더. 김우순 누구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공격용 레이더를 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 독도 동북방 180km 지점. 독도 동북방 180km 지점 한일 중간 수역에서 북한 어선이 조난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경과 한국형 1호 구축함인 광개토 대항함이 출동했고,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 초계기에다가 광개토 대항함이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광학용 카메라만 비췄을 뿐이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개토 대항함이 출동을 해갖고 북한의 그 선박을 구조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저공 비행을 해. 저공 비행을 하니까 저거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하면서 광학용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그거를 아베는 공격용 레이더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외교전으로 비화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 아베는 왜 이런 짓거리를 했나?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0년도에 다오이다오,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잘 들으세요. 좀 집중하세요. 이거 어려우니까. 일본명은 센카쿠 열도, 중국명은 다오이다오.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붙은 적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붙었는데 그때 중국은 일본 그 비행기의 초계기에다가 공격용 레이더를 쏘았어요. 그때 쏘았어요. 그럴 때 그때는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일본이. 그때 아베가 졸라 비판을 해요.
저자세 보였다고. 중국과 2010년도에 한번 다오이다오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영토 분쟁이었어요. 영토 분쟁에서 일본과 중국이 붙었는데, 그때 중국은 일본에게 그 일본 초계기에다가 공격형 레이더를 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공격형 레이더가 뭐고 뭐 그런 거잘 모르시죠? 전투기를 조종을 하면요, 밑에서나 딴 비행기가 공격형 레이더를 딱 하면요, 그 비행기 안에서요, 지금 우리 전투기가 영화 보면 나오잖아, 레이더에 잡혔다 하면서 경보가 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전투기들은요, 내가 비행기 전투기를 몰고 가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조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전투기 안에서 어딘가에서 나를 지금 조준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보가 띠띠띠띠 울려요. 근데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번에 그 영상 안에서는, 일본이 공개한 영상 안에서는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너무나 평온해요. 정말로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하면서 일본의 초계기에다가 공격형 레이더를 쐈다 그러면 일본의 초계기 안에서 레이더에, 공격형 레이더에 잡혔다고 띠띠띠띠 거리면서 일본 전투기의 조종사들이, 아, 지금, 뭐, 밑에, 대한민국의, 뭐죠? 광개토 대왕함이 우리에게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 무선 같은 게 여러분들 오고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그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일본이 초계기가 오히려 저공 비행을 하면서 구조를 하는 광개토 대항함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이 사건의 진실은 이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왜, 아베는 왜이 사건을 외교적으로 쟁점화시켰나?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최근 아베가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보면 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타파 심층 분석을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의 올해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가 있어요. 일본에. 일본도 올해 되게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의회가 단일 하나의 의회죠. 그냥 국회의원 하나로 단일제예요. 단일제 의회를 선택하는 나라고, 미국도 양원제죠. 상원과 하원이 있죠. 일본도 양원제예요.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드리면, 중의원은 뭐냐면 미국으로 치면 하원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을 중의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상원이 참의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더 많이 뽑고 하지만 미국은 상원이 더 힘을 발휘하죠. 법사위 역할을 하니까. 그쵸? 근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중의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참의원, 상원 의원의 역할을 하는 참의원들보다 중의원의 파워가 더 세요. 일본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베의 전략이 뭐예요? 개헌이에요, 개헌. 아베가 왜 개헌을 하려고 그래? 정상적인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자유대를 없애고 바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게 아베의 속셈이에요. 어디서 보면 알수 있냐? 이번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이런 마찰이 있었을 때 일본의 언론에서는 뭐라고 떠드냐? 일본의 해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해군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쵸? 일본은 자유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은 모든 언론에서 해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의 해군 초계기라고 써요. 이게 뭐예요? 일본이 현재 군사 재무장을 할수 없는 일본의 헌법 구조가 있는 거예요. 평화헌법. 그거를 무마시키고 일본의 아베가 2020년에 정상적인 나라,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아베의 욕망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아베는 올해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4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고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근데 아베의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어요. 왜 곤두박질 쳤냐? 아베가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어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나라만 잘 살지 국민들은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자꾸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들어와갖고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들도 아베의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아베가 이번에 최근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취업을 쉽게 할수 있도록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아베의 지지율이 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안,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지금 아베의 지지율이 30%로 곤두박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의 명예를 언급하면서 자기의 핵심 지지층, 선거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고 아무래도 영토 분쟁을 일으키면서 왜? 이번 지역이 독도란 말이에요. 그쵸. 이번 지역이 독도란 말이에요. 소리가 작아요? 니가 키우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독도에서 1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이에요. 결국 아베의 노림수는 뭐냐? 최근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일본의 극우들을 자극할 만한 정치적인 대한민국과의 마찰이 뭐예요? 징용 판결, 위안부 판결이 있죠. 위안부 화해 유치단의 문재인 정부의 해체, 징용 판결. 일본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징용 판결이나 위안부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라면 싫을 수가 있겠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지율 추락에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외교적으로 비하한 거예요. 두 번째, 자위대 대신 일본의 해군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본이 현재 개헌을 통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베가 개헌을 하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군사 대국화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거는 대한민국과 바로 영토 분쟁. 중국과,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10년에 다오이다오랑 센카쿠열도 이 문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저자세로 중국에게 대하고 아베가 엄청나게 민주당 여권을 공격할 때그 당시에 자민당의 지지율이 엄청 올랐어요. 영토 분쟁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토를 누가 가져간다라고, 우리 만약에 독도를 일본이 차지한다 그러면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의 문제잖아요. 영토의 문제고.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지지율을 극대화시키고 단합시키는데 좋은 데가 바로 이게 영토 분쟁이에요. 그래서 그 영토 분쟁을 독도로 삼은 거예요. 그때 아베가 이미 2010년도에 다오이다오 센카쿠열도 중국과 붙었을 때 이득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독도 분쟁을 야기시킨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아베가 이렇게 호들갑떠는 것은 독도라는 어떤 이면에 깔려있는 영토 분쟁을 통해서 일본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를 앞둔 꼼수예요.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기했고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아베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베에 대한 트라우마가 뭐야?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아베가 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경계를 하냐? 2006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죠? 일본, 이건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해요. 독도 해전이 있었어요. 그 독도 해전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2006년 7월 5일 날 한국 해양조사원에서 해류 조사선이 독도 탐사를 위해서 탐사를 하고 있고 옆에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경비정이 호위를 하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한국해양조사원이 독도 탐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옆에 우리나라 해양경비정이 하나 호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도 주변을 조사 중이었는데, 우리가 독도를 조사하는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독도 조사를 중지를 요구하면서 해양보상청에 일본이 배를 파견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을 일본이 막아서려고 하자 우리나라 경비정이 막아서요.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여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해경이 다가오자 우리나라의 경비정이 막았으면서 일촉즉발의 얘기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바로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일본의 관방장관이 누구야? 아베야. 그건 몰랐죠. 그때 일본의 관방장관이 아베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해요. 넘어오면 노무현 대통령이 발포 명령으로 우리 땅을 침범하는 일본 배가 있다 그러면 발표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때 관방장관이었던 아베가 물러나요. 바로 그때 2006년도에 우리가 이걸 누가 밝혔냐? 아베가 밝힌 거예요. 아베가 자기가 그 당시 관방장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2006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발포 명령을 했었다. 라고 하면서 물러났다. 그때 관방장관이 바로, 우리나라로 지금 국방장관이 바로 아베였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은 일본의 아베가 볼때 하나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에 관해서는 절대, 이명박이는 어떤 짓거리세요? 아베, 쏘리, 쏘리, 쏘리. 나도 메이드 인 재팬. 나도 메이드 인 재팬. 좀만 웨이팅, 웨이팅, 웨이팅. 지금은 노 타임. 지금은 기다려야 돼. 웨이팅. 그건 이명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발포 명령을 했었어요. 아베가 생각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가 독도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기지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참여정부 2기를 집권 6년 차, 지금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늘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집권 7년 차의 정부예요. 그만큼 아베가 생각할 때 영토 수호의 의지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다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베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여러분들, 개헌의 야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개헌 야욕이라는 건 뭐냐? 4월에 참의원 선거가, 지방선거 4월, 참의원 선거 7월, 이게 12년 만에 겹치는 게 바로 올해예요, 올해. 일본의, 여러분들, 제가 선거제도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양원제예요. 중의원이라는 건 임기가 4년이에요.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근데 3년마다 참의원 선거를 해요. 그래서 반반씩 뽑아요. 그러면 일본의 중의원은 어때요? 일본은 헌법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은 의원 내각제예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내각을 여러분들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베는 이번에, 그러니까 참의원은 임기는 4년이지만 언제든지 총리에 의해서 의회가 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의원은 해산당하지 않아요. 그런 선거가 12년 만에 올해 바로 4월에, 그리고 7월에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개헌의 의혹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 지지층 결집에 바로 이번에 일어났던 독도 180km에서 떨어진 동해상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그 광개토 대항함과 초계기, 일본의 초계기와의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계속 증폭시키고, 그래갖고 미국에게 까였잖아. 미국한테 심판 역할을 해달라. 그러니까, 오, 노!
코리아도 우리 편, 재팬도 우리 편, 우리끼리 싫어요. 그러니까 아베, 이 시발새끼들 저것들은 항상 싫어. 아베 얼마나 열받아. 맨날 돈 갖다 바치고 트럼프한테 막 골프장에서 날라가 뒹굴면서 막, 트럼프 막 이렇게 매달렸더니, 재팬 패싱! 얼마나 열받아. 응? 얼마나, 맨날 골프장 막 따라가갖고 막 친한 척하고 막 그랬더니 막, 넘어져도 쳐다도 안 보고 얼마나 열받아. 그래갖고 이번에 좀, 여태까지 뭐, 멋좀 드리고, 이렇게, 바쳤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자기한테 힘을 실어주면, 지지층 결집도 하고, 국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좀, 몰아 세울 수 있었는데, 미국은, 아베, 지금, 나도 내년에 대선, 나도 내년에 대선, 여러분들, 방송 사상, 트럼프 동시통역은 저밖에 못해요. 아베 동시통역도 저밖에 못해요. 내가 더 급해. 나도 내년에 선거. 북핵, very important. 중요해. 졸라 중요해. 내가 더 급해. 그러니까, 아베 속으로 뭐라 그래. 졸라 열받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베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전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전범 국가고요. 전쟁을 할수 없는 나라고. 지금 일본 헌법 구조가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러나 아베는 2020년 목표로 개헌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의 어떤 찬성이 있으면 헌법 개헌을 발의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일본은, 전범 국가의 딱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성 없는 아주 철면 피해인 일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베가 여러분들 지지율이 떨어질 때 하는 짓거리가 뭐냐? 나의 신임을 다시 묻겠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자. 뭐, 이런 짓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아베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오기와 억지를 그리면서 노리는, 초계기 사태의 이유는, 떨어진 지지율 회복, 그리고 올해 4월과 7월에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일본은 군사 대국으로 갈라는 군국주의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개헌을 통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라는 속내가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 그리고 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아베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 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 인식,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 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설린 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쳐 일어나야 합니다. 20세기,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